9번 한 줄로 요약하면 A형 이건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 내용 요약 1번 A형은 분명 인간보다 더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대답과 오류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다. 2번 그러나 AI는 개인의 선호도와 본능에 맞추어져 있어서 제작자랑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3번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어 실질적인 현실의 모습을 왜곡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정보가 엉뚱하게 섞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뭐다 아는 내용이지, 그렇죠? 이거 뭐그 무슨 필터링, 정보 필터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AI가 되게 많이 알고는 있는데 자기한테 명령어를 내린 사람이 주로 어떤 주제나 명령어를 내리느냐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가 좀 엉뚱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 그렇죠? Only one hand 그러면, 컴퓨터는 Only other hand는 다른 navigate, 컴퓨터 unaided, 도움을 받지 않은 engage, 다르다 preference, 선호 instinct, domain prompt A to B. 그렇다 A가 B 하도록 자극하는 거죠. representative, 원형적인 예를 들어, I am a representative of our school 그러면, 제가 이 학교의 대표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issemination, prohibit A from B-I-N-G. 메인과 비교적 못하더라도 여기 이제 prohibit가 금지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늘 했던 게 from I-N-G지, 그쵸? 이때 앞에 prohibit뿐만 아니라 stop, inhibit, 또는 prevent, 뭐, keep이 나오기도 해, keep.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경우는 또, 무생물이 주어인 경우에 이런 문장이 주로 나와요. 무생물인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이거 어떤 단어가 나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생물이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생물이 뭐뭐를 못하게 하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가 뭐뭐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Thoroughly 그러면 accentuate 그러면 accent란 말 들어봤지? accent 강조 이런 말 그거의 동사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manipulation 그러면 오케이 수혜를 취해 볼게요. AI's effect on human knowledge 그랬습니다. 어디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on부터 knowledge 묶어주는 거지. 인간 지식에 대한 AI의 영향들은 paradoxical 역설적이다 그랬어요. 자,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거 아니야. 긍정적일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이제 점점 이 강의 분야 좀 두사에 접어들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 분야에서 족적을 세운 사람들이 역시 잘 나간다. 우리 한국 자살 예방 센터라고 하는 거에 센터장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쪽 분야에 좀 독보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도 특임 교수로 이제 초빙하고 국방부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그 강사를 또그 면접을 봐요. 그 면접관. 이 양반. TV 같은 데에서 무슨 뭐, 자살 문제라든가 자해 문제가 생기면 상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선생님들 자해 예방 연수. 그 다음에 학교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 강의들이 그냥 뭐, 그냥 줄을 잇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이 양반한테 굉장히 밀착돼 있어. 그래서 추천을 해줘 또. 추천을 해줘. 그리고 이 양반 덕분에 특임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양반 덕분에 국방부 자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심사 과정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을 추천하면 거의 다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 나도 그냥 예방 강의를 잘하면 강의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국방부 거는 신원조회,
학력, 경력, 전문성, 추천자 이거 다 봐가지고 심사해야 돼. 아무나 강의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제 금년에 마약 그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강의를 나갈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 첫 참관을 들어, 참관. 참관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강의를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무상으로 참관을 처음 들어가는데 이 마약이라든가 이거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약 예방 강사 과정이 있고 치유 상담 과정이 있고 다 있어요. 조금 아까 내가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게 뭐라 이것 때문에 도박 중독 치유 상담사. 이거 딱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이 있는데 다용 조건 중에 내가 당금제 나갔다가 그냥 포기했어, 포기. 포기했는데, 지금 현재 특히 도박 분야 쪽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순위야, 1순위. 그 사람들 일단 뽑고 나서 부족한 사람들. 전체 지금 전국에서 60명 뽑는데,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자격상을 보니까 그쪽 분야 관련 경력이 좀 있어요. 나는 그쪽 분야 쪽은 경력이 없죠. 그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격증이야,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민간 자격증으로 심리상담사 1급. 이거 다 해봐야 그다음에 이제 그 졸업증명서 정보 개인정보 동의서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이거 다 하면 35점이야. 그럼 내 이거 두개다 합쳐봤자 65점밖에 안 돼. 65점이면 여기 60명 뽑는 거에 들어갈 기가 없다고 생각이 돼. 그냥 이번에 포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바깥에 있는 우리 조직의 대표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이걸 줬는데 나는 이걸 받고도 여기를 못 찾겠는 거야. 이걸 받고도. 전문가가 엄청 잘 찾아. 금년에 몇 군데는 두어 군데는 넣었다가 안 됐고요. 넣었다가 된 것도 있고요. 한두 군데는 아예 지원을 안 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도 지원을 안 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강사를 뽑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로 위촉이 되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와, 아직 그 정도, 인정을 받을 만한가.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알아요? 한 9박 10일 정도는 연수를 해야 돼. 보통 사람들 그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경력이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쪽 분야에서 일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쪽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많이 따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실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습. 실습이 필요한 거는 일단 사회에 나오면 자격증 따기가. 내가 실습을 어떻게 나가? 시간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사회복지사한테 취직을 했어. 청소년치료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 청소년치료사 자격증도 실습 한 40시간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루 8시간씩 어디 가서 일주일을 빠져야 돼. 그럼 휴가 반납하고 가야 돼. 휴가 반납하고. 대학 다닐 때는 방학 같은 때그 실습하면 되거든. 그래서 방향을 미리 잘 정하고 자격증을 미리 따두면 아주 좋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경우는 고졸이면은 한 2년 걸려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거든. 대학 졸업이면 한 1년 조금 넘으면 돼. 대학 졸업하고 따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워.
미리 떠날 수 있으면 다 떠나라 이거지. 미리 떠날 수 있으면 다 떠나라.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센터의 소장이 얼마 전에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가지고 4회기 차로 그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이제 특강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특강 가서 뭘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 4회기 차로 노인들하고 어떻게 하지? 4부로 나눠가지고 내가 AI에다가 노인 우울증에 관련된 노인 대상 4주차 강의안을 만들어줘. 쫙 나오는 거야.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그럼 거기 어떤 용어가 있잖아. 그럼 그 용어를 또 이제 AI에다가 쳐. 쫙 설명해줘. 그래서 내가 어제, 강의 내용을 만드는 거는 이제 시대가 끝났다. 리더십 교육, 청소년 대상, 2시간짜리 강의안 만들어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내가 좀 자신이 없는 내용이면 그걸 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뽑아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식 자체를 얻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AI 때문에. 문제는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PPT로 구성을 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어떤 걸 하느냐. 그 청소년 그 자해 관련된 것도 근데 이게 AI를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힌다. 너희들 있잖아. 그 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AI가 다 그려줘요. 아, 이거 일러스트로 그려줘. 일러스트로 다시 그려줘.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돈 싸움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림을 다운, 내가 이제 그 AI를 통해서 하려면 내가 봤더니 27,000원을 매월. 그 다음에 이제 챗GPT 가지고 도표를 만들거나 PPT를 만들거나 한거 하려면 월 35,000원인가 4만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담스럽잖아. 매월 그렇게 내는 게. 그쵸?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시대가 이제 그건 지금 너희들 시대잖아. 그 너희들도 사회 나오기 전에 반드시 마스터해 놔야 되는 부분이. 옛날에는 보통 이제 취직할 때 엑셀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렇죠? 나는 아직도 엑셀을 거의 쓰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엑셀 쓰면 되게 편리한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너희들은 그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내가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되게 적극적으로 해놔야 돼. 진짜로. 이해됐어요? 완료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콤마 앞에 ing 나왔지, 그렇죠? 그 투부정사나 ing나 have pp 형태가 나온 건다 완료란 말을 들어간 거예요. 완료부정사 또는 완료분사구문. 됐지요? 그리고 이 완료형은 문동사보다 한 시제가 앞선 걸 나타내준다 그랬습니다. Having tailored itself 그랬어요. 이미 뭘 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조정했다는 거죠. 맞췄다는 거지, 그렇죠? 어디에다가 개인이 선호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여러 가지 본능에 자기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AI가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랬어요. 어떤 반응이냐? 자기의 창조자 또는 사용자가 갈망한다 그랬지. 뭐를 갈망한다 뒤에 목적 안 나왔지요? 그래서 it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고요. 4번에도 보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써준 거지, 그렇죠? 사용자가 가장 컴펠링. 컴펠링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컴펠 그러면 이제 강요하다 그런 뜻이지. 강요하다. 그럼 사용자가 뭔가 강요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막 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용자가 find 나오면 find A이잖아. A가 B인 것을 알다 그러는데 이게 A가 안 나왔어요. 그 A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information인 거야.
그 사용자가 가장 마음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니까 사용자가 믿어지는 거죠. 뭐할 것이라고 믿어져? 보고 싶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뭐를 보고 싶다 안 나왔잖아.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정보지요. 그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믿어지는 정보가 우선시 되어진다 이거지. 인공지능의 두뇌에서. 내용 이해됐지요? 분사하고 뭐 콤마 뒤에 ing 나왔지, 그렇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distorting을 했으니까 왜곡하면서가 되는 거죠. reality, 실체지, 실체. 현실의 대표적인 그림을 왜곡시키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야, 근데 오늘, 어이구야. 오늘 선생님이 우리 로컬 튜터 교육을 갔는데, 오늘 이제 AI, 챗GPT가 있었어요. 챗GPT를 조금 써보는 분들 계시다.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고 막 놀래고.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내가 그분 아이 되면 내가 또그 시대에 나와 있는 어떤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이런 세상이 있네. 라고 할 만한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단 본문 들어가 볼게요. AI의 인간 지식에 대한 영향들은 역설적입니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AI, intermediaries, AI는 중재한다 이거죠. AI 중재자는, 내비게이트, 탐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그 방대한, 데이터의 본체를 분석할 수 있겠지요. 뭐보다 더 방대하게 도움받지 않는 인간 마인드가 이전에 상상을 할 수도 있었던 그것보다 더 방대하게 데이터의 바디스, 그 실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힘, 어떤 힘이냐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지, 그치? 뭐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Engage with, 다루다 이런 얘기죠. 거대한 데이터의 양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인 AI의 바로 이 힘은 또한 뭐할 수도 있다는 거야. 몇 번? 2번은 인간이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요? 5번에 조작과 실수의 형태를 두드러지게 할수 있다. 둘다 부정적인 내용은 맞지, 그렇죠? 그러면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조작이나 잘못된 형태를 두드러지게 할수 있느냐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는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조작이니까, 조작. 그렇죠?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정보를 먼저 끌어오는 거니까 그거를 두드러지게 할수 있다 이거지. 됐지요? AI는 is capable of exploiting human passions. 인간 열정을 이용할 수 있대요. 더 효과적으로. 무엇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통적인 선전선동. 요새를 볼 때는 일반적인 광고보다 이렇게 이길 수 있지. 자, having tailored itself. 이 AI가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맞추었어요? 개인이 선호하는 것과 본능에 맞추었기 때문에 AI가 반응을 도출해내는데 어떤 반응이냐? 끊고. 그 AI를 만든 사람 또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desires,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반응을 도출해낸다 이거지. 비슷하게, the deployment of AI intermediaries.
디플로이먼트는 배치죠, 배치. 이 AI 중재자의 배치는 또 고유한 편견을 amplify,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이거지. Even if, 비록 이러한 AI 중재자가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할 수도 있다. 인히어런트, 내재하는 또는 고유한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거지. The Dynamics of Market Competition, 시장 경쟁의 역학관계가, 역동성이 프롬프트 A to B에 썼지요. A가 B 하도록 자극합니다.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SNS지 SNS.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이 시장 경쟁의 역학관계가 뭘 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시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 사용자가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제시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보,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정보가 우선시 되어지면서 동시에 실체의 대표적인 모습을 왜곡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Much as technology accelerated speed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19th century. 자, 뭐뭐와 상당히 비슷하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기술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과 아주 비슷하게 무엇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어요? 정보의 생산과 또 디세미네이션 밑에 나와 있죠. 전파 보급이라고 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시킨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19세기와 20세기에 이 시대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Mapping of AI onto dissemination process. 이러한 정보의 보급에 미치는 AI의 매핑 작업, 배치에 의해서 정보가 바뀌고 있다. 이거. 정보가 바뀌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챗GPT에다가도 어떤 용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느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용어를, 어떤 용어를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 용어 선택하는 거에 대한 강의라는 강사도 있다고. 요새는. 그게 질을 또 높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선생님이 한국 그 챗GPT 협회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